아기 염소 가족 키티과 코리가 잘 살아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잘 살아있습니다. 뭐 특별히 잘 못할 일은 없는데 풀을 그렇게 막 먹고 이러진 않는 것 같네요. 혹시 종이도 뜯어먹을 줄 알고 서로 봉지를 냅둬봤는데 뜯어먹긴 했네요. 뜯어먹었어. 어제 제가 분명히 여기 이렇게 좀 뜯어먹었어. 이야, 참 신기하네. 신기하다 얘들아. 뜯어먹은 흔적들이 애들이 이렇게 노는 장소는 확실하게 초토화되네요. 이게 안 좋아하는 풀들은 있네. 안 좋아하는 풀들. 풀을 확실히 저 풀은 안 좋아하나 봅니다. 그대로 있어. 닭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 애기 병아리들은 좀 엄마랑 같이 좀 다니라고 했는데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딱 하니 지네들도 닭이라고. 어제 두 개를 안 가져갔거든요. 어제 두 개를 가져갔는데 오늘 또 아침에 한 명이 안 났습니다. 지네들도 닭이라고 이렇게 앉아있는 폼새 보세요. 응? 엄마 아빠를 따라서 안 나갔어. 왜 그랬지? 왜 엄마 아빠랑 안 나갔어 니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야 되는 거야? 도망가야 되는 거야?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내가 안 가도 돼. 이게 많이 저걸 좋아하지 않네. 사료를 제가 지금 사료를 가료하고 아니면 배가 불러서 이러나? 나왔어. 아 정말 생명이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생명들이 만들어져서 오늘은 별로 할 일이 없네요. 왜냐면은 수툰이랑 까미를 묶어놨기 때문에 오늘은 뭐 특별히 그리고 뭐 우리 염소 가족들도 아주 뭐 조용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졸지에 닭 때문에 고양이랑 강아지가 묶여있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만 우리 동물농장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 염소도 있으니까 염소도 못 괴롭히고 그러니까
캠. 마음이 아프다. 감, 마음이 아파. 그래도 할수 없다. 우와. 온질. 어린다니. 와, 이게 꽃도 피네. 수컷도 꽃을. 수컷의 꽃을 또 처음 봅니다. 아, 이거 참. 수컷의 꽃이 있었군요. 꽃이 있었어요. 수컷도 꽃이. 오, 신기합니다. 아주 수컷에 꽃이 피는군요. 신기하네. 시금치. 시금치가 다 펴버렸네. 풀 반, 시금치 반이네. 아, 이게 너무 뜨거워도 이게 말라 죽어버리네. 너무 뜨거워서 시금치가 너무 뜨거워서 말라 죽는 것 같은 느낌인데. 풀인가?
꽃이 확실하게 폈어요. 귤은 확실하게 꽃이 폈어. 아침 식사할 정도만큼의 양만 있으면 되니까. 아, 숲같이 점점점 이쪽으로 넘어오네. 숲같이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 배는 거는 뽑아봐 주는 거는 오늘 또 내일 하면 되니까. 새벽에 거의 뭐 4시쯤에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이거 더워서 이제 뭐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좀 빨리 일어나서 하는 걸로. 아침 상수를 따다가 조금 늦었어요. 조금 더 빨리 서둘러 했어야 되는데, 뭐 이것만 해도 뭐한 끼가 되니까 일단. 초기로 한번 돌려야 되겠습니다. 좋은 거를. 색깔이 틀리다. 이게 넣는 애들마다 이제 두 개를 가져온 거고. 지우니 거 7개 충분하죠. 뭐 아가야 오면 7개를 주는 걸로. 너무 연해서, 너무 연하다. 확실히 비닐하우스 키우는 게
꽂히지 않고 너무 연해가지고. 상추가 완전히 뭐 시들시들하다는 느낌. 실제 시들시들한 건 아닌데 너무 연해서 그렇습니다. 연해서. 뭐 이 정도면 아침 한 끼 식사로는 충분하니까. 당뇨병 지금 앓고 계신 분들이나 고지혈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식사조절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건 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지금 약을 먹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지금 이렇게 견디고 있긴 한데, 과연 이게 뭐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란을 매일같이 두 개를 먹거든요. 앞에 한 거는 이제 시신, 그 딱 시신에 보이진 않아요. 언제 거는 시신이었는데, 이건 계란 사가지고 온 거라서, 이거 오래됐나 봐. 완전 오래돼버리면, 또 이게 파란기가, 푸른기가 뜨는데, 흔들어 보고선, 흔들린다 하면은 계란은 어쨌든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식사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된장하고 그냥 조금 억센데 섞어서 고기 된장이랑 국도 지금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기도 하는데 여기 지금 사과주스 직접 만드는 걸로 농사를 지어서 주신 거죠. 후식 간식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저는 먹으니까 좋아하는 거는 이제 마늘 되게 좋아하죠. 이거 뭐 필수죠. 뭐 필수 마늘 종아치를 이제 이렇게 담그는 걸 좋아합니다. 소고기 국입니다. 워낙 그 소고기 국밥처럼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몇 끼니마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쓰레기 봉투 다 버리잖아요. 맛만 봐. 사료는 저 밑에 있으니까 풀어주면 그때 가서 먹고. 알았지? 먹어 그냥. 어이 아가씨. 아 먹으라고. 어? 먹으라니까요. 풀어달라는 게 목적이야. 응? 풀어줘. 풀어달라고. 야, 쓰돈, 쬐끔만 먹어. 나 사료는 다시 줄 테니까. 맛있냐? 맛있어? 소고기국이야, 소고기국. 소고기 국밥이야. 아우, 맛있다고? 짭짤하지? 잘 먹네. 그래도 다행이. 그래 너도 먹으라고 아가씨.